엘베사 키워줄 테니 이거 어떻게 돼? 그래 이거 궁금해가지고 내가 지금 냉정을 안 뺐거든요. 지금 6냉정인데 이거 넣으면? 안 되겠지? 일단 6빙 한번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돌립시다. 쟤 벨벳 못 버틴다. 확실히 근데 딜은 세요. 딜은 확실히 하겠어요. 이제 6빙이다 보니까 벨벳이 어떻게든 일단 버티는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. 근데 이 문제가 있다면 여기 콤이랑 클로에 데려와도 못 버틴다는 게 문제죠. 아, 야 터진다. 아, 야 터졌어. 드럽게 세요 진짜. 여기 애들 진짜 드럽게 세요. 그 순환마 때도 그랬지만 방템 올려가지고 방템들 싹 강화시켜 놓으면은 버틸라나? A few inches later. 안녕하세요. 근데 이것도 많이 올라갔다. 원래 한 얼마냐? 1800? 1700? 멜루나 엘벳 엘베사 키워줄 테니 이거 어떻게 돼? 그래 이거 궁금해가지고 내가 지금 냉정을 안 뺐거든요. 지금 6냉정인데 이거 넣으면 되네? 오케이. 어 되네? 오 지식이 늘었다. 이게 스토리에서 되는구나. 일단 이래가지고 못 깨면 답이 없는 거죠, 그죠? 이래서 못 깨면 답이 없어. 이거 못 깨면 답이 없는 거야. 얼마나 큰 버프를 준 거야 내가 지금. 이거를 못 깨? 그러면은 니들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지. 이제 내실로나 이제 내실을 좀 더 다지고 와야 되는 거죠.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지. 살 바엔 차라리 중량 조끼 하나 끼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중량도 끼워주고 베베 3 사망. 이거 매운맛 잠깐만요. 몇이지? 9-8이요 매운맛. 9-8. 근데 확실히 버티긴 한다. 확실히 버틴다. 확실히 버티는 게 눈에 보인다. 원래 그냥 못 버티고 그냥 설탕 마냥 녹았는데 우리 벨벳이 드디어 탱커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. 오 나이스 성공까지. 이거 멜루나 아니면 실라 올리고 출발. 벨벳 할 수 있어. 넌 냉기되게 탱커야. 되겠는데 이거? 이거 지금 7냉정 받고 될 것 같은데? 예, 신라 하나 올리고 전투의 달인. 이러면 아야 키워야 된다. 아 근데 아야 키워야 되는데 신라 나오네. 아야 키워야 된다고 하자마자 신라 나오네. 잠깐만 방탄불게. 일단 방탄불게. 아야 아야야 니가 터지면 안 되는데. 하나 터뜨리고? 아 진짜 신라 데미지 하나 미쳤다. 신라 데미지 하나 미쳤어. 빌라인 방금 터지는 거 봤어요? 몇 마리 뜬 거야, 방금. 오, 이거 깬다. 이거 깨겠다. 설레발일 수도 있긴 한데, 이거 깨겠다. 아, 잠깐만. 아, 중독이야! 왜 하필 중독이야? 잠깐만, 일단. 아, 하필 중독 뜨고 있잖아, 난리야. 아야가 살아야 되나? 신라가 살아야 되나? 문제인데? 하필 중독이네, 이것이. 이거를 못 깬다고. 근데 신라야, 너 니가 살아봐. 일단 니가 일단 그 확률이 높으니까. 어, 됐다. 아야도 일단 붙이고. 아야 붙이고. 치명적인 매력. 일단 치명적인 매력. 육항형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. 길었고. 아, 니들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올려도 죽는구나. 니들 어차피 올려도 죽는구나. 멜루나. 나이스. 치명적인 매력 올렸지. 올렸고. 그러면은 요술봉을 신라한테. 딜라인 보호막 좀 넣고. 오케이, 대본 해보자, 출발! 아, 제발, 중독으로 터지기 전에 스킬 좀 써봐! 된다. 버텼다. 깼다! 어 깼다. 그래 이래야지. 아, 7냉정이 되는구나 스토리에서. 지식이 는 거 함께 스토리를 깼습니다. 아, 이것도 편집해서 올려야지.